계집을 안 쓰고 있었는데 이 계집을 좀 깨끗하게 정리해 가지고 개들을 여기다가 집어넣고 지내게 할 거예요. 그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먼저 풀을 좀 치고 흙으로 되어 있는 거를 시멘으로 포장을 좀 한 다음에 위에다가 지붕 햇빛 가림막 그런 거를 설치할 그런 과정을 쭉 보여드릴 겁니다. 자, 이제 풀은 다 쳤는데 바닥을 골아야 돼서 저번에 한번 리뷰했었더니 북죽이 이거를 갖고서 식물 뿌리나 이런 걸 제거하고 땅 좀 평평하게 하는 작업을 할 겁니다. 자, 이렇게 거푸집을 만들었어요. 거푸집을 만들어서 요 철책하고 이 바닥 사이에 시멘트를 깔아서 개가 요 틈으로는 기어 나가지 못하게 파고 나갈 엄두가 못 나게 하려고 이렇게 이제 시멘트를 거푸집에다 뿌려서 양생시킬 겁니다. 시멘트 세포를 넣었는데 이 거푸집 하나당 해봐야겠지만 시멘트 한 포대 반 한 60kg 정도가 들어갈 거를 예상하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어요. 이게 바닥이 울퉁불퉁하니까 바닥에 잘 맞춰야 돼요. 필요한 데는 파내고 부족한 데는 보내고 이렇게.
자, 오늘 하루 종일 주말 이용해서, 예. 이게 중간중간 띄워놓은 거는 갈라질까봐, 예, 이렇게 놓은 겁니다. 옆에 좀 붙여놓은 데는 갈라졌네요, 벌써요. 이렇게 해서, 요 철망하고, 그 다음에 흙 사이의 간격을 짧게 해놓으면, 개가 파고 싶어도 도저히 그 간격으로는 파서 머리를 못 내밀죠. 예, 그런 거를 생각해서 한 겁니다. 이런 식으로 지금 틀을 이용하고 중간에는 또 별도로 제가 틀이 안 들어가는 부분은 해서 집어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예, 주변을 다 둘렀어요. 뒤에는 이렇게 나무판이 가려져 있어서 뒤에는 여기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개집, 원래 두 마리를 수용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건데 요 앞에 널찍하게 이렇게 시멘트로 발랐습니다. 원래는 한 절반을 다 하려고 했는데 엄청나게 큰 작업이고 아 그렇게 하는 걸 과연 개들한테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도 흙이 난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주변을 다 시멘트로 못 빠져나가게 두르고 그 다음에 가운데 집 앞에만 저렇게 시멘트로 좀 널찍하게 몸을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별도로 마련했고요. 나중에 이 풀 자라는 거 참 걱정은 되긴 되는데 이거는 뭐 개를 잠깐 빼고 제초제를 뿌려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관리하는 수밖에 없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위에는 갑관을 이렇게 사가지고 하나, 그다음에 둘, 저쪽에 세 개 이렇게 해서 이제 양쪽에 걸쳐놨어요.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구멍을 뚫어서 철사로 조기를 구멍을 뚫어서 철사로 고정하면 이제 이 갑관은 안 빠지고 이 위에 그늘막 같은 거를 쳐가지고 늘어지지 않고 팽팽하게 해서 그늘을 확보해주면 예, 풀도 좀 덜 날 거고 강아지들도 예, 좀 여름에 더위 좀 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. 이렇게 나무를 사실은 심어 가지고 나무에 그늘을 만들려고 했는데 이게 개들이 나무를 못 살게 구는지 나무 크는 속도가 영 시원찮네요. 예. 어쨌거나 이렇게 해서 시멘트 작업은 오늘 하루 그리고 이 밑에 있는 땅을 예초하는데 반나절 미리 제일 처음에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북죽인가요? 그렇게 해가지고 뿌리까지 식물들 뿌리까지 다 훑어가지고 바닥을 좀 이렇게 흙을 푹신푹신하게 확보하는데 하루하고 반나절 그러니까 이틀에다가 시멘트 작업 하루 해서 총 3일 동안 한 작업 결과입니다. 여기서 강아지들이 좀 더 편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.
자, 며칠 전에 했던 시멘트 다 거의 굳었고요. 그 다음에 그늘막이 잘 작동을 해서 한 3분의 2 정도는 지금 12시 넘은 한 11시 정도 됐는데 이제 이 그늘이 이 정도에서 계속 고정이 되겠네요. 시원하다 그늘 밑에. 밑에는 시원한 선선한 바람이 불어요.